할까요? 하죠 뭐, 반가우니까. 자, 이번에는 지난 두 곡을 믹스한 거예요. 섞어 놓은 것 같아요. 첫 번째 곡은 손가락 번호가 다르지만 소리가 같았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곡은 손가락 번호는 같지만 소리가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요, 둘 다 있어요. 처음에는 손가락 번호가 다르고요, 중간에는 손가락 번호가 같아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지만 어느 게 더 쉬운지 한번 볼까요? 자, 악보를 보세요. 오, 이번에는 have not 두 박자가 너무 많아요. 몇 개가 있는지 빨리 헤아려 보세요. 오, 누가 얘기했다.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두 박자는 어떻게 쳐야 되죠? 두 박자를 꼭 누리고 있어야 돼요. 어디로요? 원, 투, 끝까지. 그리고 이렇게 치면 안 됩니다. 선생님 얘기했어요. 눕지 마세요. 어디로요? 지문을 남기면 안 돼요. 그럼 잡혀요. 자, 그럼 핸 포지션 찾아볼까요? 같은 핸 포지션이고요. 오른손으로 시작합니다. 천천히 갈게요. 1, 2, 3, go. 4, 2 count. 2, 2, 2, 2, 3, 3, 2, 2, 3, 4, 2 count. 1, 2 count. Left hand. 2 count. 있어요. 근데 선생님 집은요, 아직도 이렇게 울어요. 그래서 이 곡은 도어벨이에요, 제목이. 자, 초인종이죠, 도어벨은. 다시 갑니다. 이번에는 조금 빨리 가볼게요. 66 66이고요. 준비. 1, 2, 3, go. 4, 2 count. 연습을 해줘야지 손가락 끝에 힘이 생겨요. 그래야지 나중에 정말 멋있는 곡도 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곡이 쉬워도 쉬워서 이제 할 거 없어 그러지 말고요, 계속 하세요. 이제 잘 치면 손 모양도 신경 쓰고 조금 더 빨리 칠 수 있나 한번 해보세요. 그럼 이 곡은 120, 120에서 한번 가볼게요. 쉬우니까. 오, 빨라요, 그쵸? 1, 2, 3, go.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1, 2,
있을 만큼 연습하세요. 왜냐면 쉬우니까. 그렇다고 너무 빨리 쳐서 이렇게 치면 절대 안 됩니다. 뭐가 틀렸어요? 일단 손에 지문을 다 남겼어요, 건반에. 그러면 안 되죠. 그리고 두 박자가 없잖아요. 1, 2, 1, 2, 1, 2인데 전부 다 한 박자로 쳤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선생님이 딱 확인할 거예요. 자, 그럼 이번 주도요, 열심히 연습하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